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복수 주어. 자, 컴플레인 에스부터면 안 되겠죠. 불평한다에서 불평한다. 자, 넷은 접속사고. 자, 컴퓨터들이 자, seem to 뭐뭐 인듯하다죠. 동사 원형. 자, still 훔친다. 그들의 시간을. 그리고 seem to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원형은 여기에요. 자, 그 다음 seem to 뭐뭐 인듯하다죠. 첫 번째 훔치는 듯하다, 그들의 시간을. 두 번째 seem to 뒤에 to 생략구죠. 자, 주는 것 같다, 그들에게. 자, nothing. 자, 부정어죠. 어떤 것도 in return으로 주지 않는다 뜻이겠죠. 그러면 보답으로 어떤 것도 주지 않는 것 같다. 자, while there is growing concern. 자, while 여기서는 반면에. 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들어가야 되겠죠. A growing concern. 그래서 증가하는 우려가 있는 반면, 어떤 우려냐면 that 컴퓨터들이, 자, 컴퓨터의 addiction 중독이 자, can be. 자,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 들어갔죠. 자, be 뒤에 harmful의 형용사 들어갔습니다. 자, 꽤 harmful, harrow. 줄 잘못 탔어요. harrow은 꽤 해로운 반면, 끊고. 자, different sectors. 자, 다른 영역들. 자, of society. 다른 사회 영역들 복수가 주어져. 들은 are responding. 응답하는 중이다. 자, in different way요. 그래서 빈칸 different 여기 주의하시고. 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그러면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좋은 방식을 찾아내겠죠. 자, 많은 회사들은 자, have taken. 취해왔다. 현재 완료 계속. 자, drastic은 극적인. 개극적인. 자, 이것은 전제 완료가 아니고 현재 완료죠. 옵스. 현재 완료 계속정법이고. 자, 극적인 단계를. 자, of 뒤에 전치사 뒤에 ing. 자, banning 금지. 금지하는 단계를 쳤는데 모든 게임을. 자, from 어디로부터? 회사의 컴퓨터들로부터. 자, 그 다음 of의 ing에 여기 지금 1번 걸었고, 여기 주의하시고 of ing. 그 다음 뒤에 of 여기서 똑같이 ing 걸은 거예요. 여기서 ing. 그래서 of가 생략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of denying 거절하다. 자, 거절하는 단계를 취했는데 그들의 고용 이죠. employees 소유격 뒤에 s 위치 주의하시고 고용자들의 뒤에 명사 들어가겠죠. 자, 인터넷 access. access는 접근. 접근을 거절했단 말은 막았단 말이죠. 또한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많은 colleges 대학들은 have taken. taken에서 취하다 뜻이요. the educational 교육적인. 자, approach는 접근을 취해왔다. 그것도 현재 완료 계속. 계속적 용법이요. 자, by ing 함으로써죠. by including 포함함으로써. 자, workshop을. 자, on 여기서 about의 뜻이에요. 자, computer addiction 중독에 대한 워크샵을 함으로써. 자, 정리 좀 하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as는 자격의 뭐뭐로서의 뜻이겠죠. 뭐로서? as part 부분인데 freshman orientation 그래서 1학년의 오리엔테이션의 부분으로서. 자, regardless of 빈칸 넣기 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지금 네모 두 개 나오고 있죠. 상관없이. 자, 상관없이인데 of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how 의문사. 자, search a problem 주어 동사. 그래서 dealt with까지 들어가요 여기. 자, 어떻게. 그 문제란 말은 우리가 뭐예요? 인터넷 중독. 컴퓨터 중독이나 뭐 인터넷 컴퓨터라고 하세요. 컴퓨터라고 할게요. 어떻게 컴퓨터 문제가 is dealt 수동으로 쓰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뤄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의 뜻이요. 자, 컴퓨터들은 should be 조동사 동사원형. 자, be treated 또 수동으로 썼죠. 그러면은 다뤄져야 되는데 with caution 하면 주의와 함께. 주위는 아니고 주의와 함께 다뤄져야 된다. 자, 이심화라는 것은 당연히 컴퓨터는 파워풀한 도구이고 that은 이 도구는. 자, can either A or B로 썼겠죠. 자, either make your life more convenient or cause에서. 자, can 조동사의 첫 번째 동사원형. 자, 두 번째 동사원형. 둘 다 동사원형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can 생략구조예요. 그럼 다시. 자, can make 만들 수가 있어 너의 삶을 더 convenient 편리하게.
자, 혹은 cause, 유발시키고 쓰는데, is 말하는 건 뭐를? 너의 삶이에요, 여기서는. 너의 삶이, 자, to fall apart. fall apart는 분해되도록. 분해한단 말은 망가지도록. 이런 뜻이겠죠. 분해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래서, 답은, 자, 2번이죠. ways to deal with는 다루다 뜻이에요. 컴퓨터의 중독을 다루는 방식들,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뭐, 긍정적이기보다는 아예 금지시키는 방법과 교육적인 도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죠. 자, 이래서 알파고와 함께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중독 문제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접근법.